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한국과 러시아 오전 축제에 왔어요. 지금 광화문이에요. 네. 자. 러시아 노래 듣고 나서 신났어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사실 이름은 백만송이 잔미예요. 밀리온 알레크로스. 백만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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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피고. 사실 러시아 노래예요. Performed by Алла Пугачёва. 밀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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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레크로스. 네, 여기 오늘 러시아 공연, 러시아 정통 춤, 정통 노래 공연, 음식, 기념품 받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것보다 여기 광화문은 오늘 플리마켓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. 처음에 와가지고 못 잡고 좀 10분 동안 그냥 잡고 있었어. 어디지? 근데 그 러시아 전통 옷 입는 꼬마들 보고 아, 오늘이구나. 그리고 지금 공연 보러 가자. 그럼 사실 내가 아는 사람 오늘 공연할 거예요. 가자. 러시아 내 사랑이야. 러시아 내 하늘의 별 하나야. 러시아 내 운명이다. 러시아 전통 기념품 마트리오슈카. 어? 여기 미니언 마트리오슈카도 있어. 근데 요즘 마트리오슈카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뭔가 무슨 뜻인지도 말해줘. 마트리오슈카 그 나무로 만든 인형,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사이즈,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사이즈가 있어요. 그리고 이미는 큰 가족. 다산. 아, 다산 큰 가족이야? 아기를 많이 낳아. 아, 아기를 많이 낳고 뭐 행복하세요. 그렇게. 근데 요즘 마트리오슈카 다 팔어. 저번에 태국 갔을 때 거기도 마트리오슈카 팔았거든. 또 볼까? 거기 옷 있어, 옷. 있어 맞아.
한국말 뭔지 몰라. 근데 여기 종통문이 여기 스카프가 있어요. 요즘 유럽 여행인데 되게 이쁘다. 나도 있어. 나 집에 있어. 아 오늘 입고 왔을 걸. 여보 마음에 들어? 이 진짜 지리도 좋고 진짜 화려해. 그냥 음식 보러 갈까? 피라시키 먹을래? 페추 피라시키 나 먹어도 돼? 나 살게. 나 돈 있어. 근데 나 5만 원만 있는데. 보스름돈 받을 수 있을까? 5만 원밖에 없어. 5만 원밖에 없어. 그럼 물어볼게. 여보 너 먹을래? 안 먹어? Здравствуйте. Пожалуйста. Пирожки только с капустой? Да, да. Так-то, пожалуйста, 3 пирожка с капустой. Ага. И будет у вас сдача с 50? Да, будет, конечно. Вы с собой хотите собрать, да? Да, один сейчас и 2 с собой. Давай, сколько вам? 3 пирожка. Ага. 아니 그냥 여보 부모님도 드시게.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. 감사합니다. 돈 받았다. 오케이. 러시아 음식 받는 거 다야. 아, 나. спасибо, София. 혹시 받는다니 소가? У нас есть, спасибо, да. 어, 여기 주스도 준대 무료로. 근데 나는 물 있잖아. 하나 지금 먹고 하나 여보 부모님. 비라족. 하나가 남는데? 아? 하나 여보 먹고 하나 부모님 드리면 또 하나가 남는데? 두 개 주지. 아니면 야식이야. 야식 모유 소유 하잖아. 밤에 얼마나 배고파. 자 먹으면서 가자. 어때? 따뜻해? 아니 맛은 어때? 러시아가 느껴져? 싱거운 맛. 러시아 맛. 근데 반죽이 맛있어. 피로시키 성공 반죽이 맛있어야 그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. 그치? 뭐 성공한 겁니까? 아. 가자. 먹을래? 지금 러시아 느끼고 있어. 어? Masha and the Bear. 나서 그만 죽어 이제 부담스러워. 가자 이제. 근데 진짜 좋아. 안 짜고 그냥 맛이 딱 맞아. 그리고 내가 원래 먹었던 비라족 충전물이 진짜 익은 탕페추였어. 얌페추. 근데 이거는 얌페추 뭔가 바삭바삭해. 어? 덜 익었다는 거야? 동이 먹고 싶어서 일어났나 봐. 크게 났다. 냄새 맡았다. 자 오늘 잘 보고 집에 갑니다. 이제 친구 만나고 비라족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이제 러시안 내 마음에 충분히 느껴지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. 자 오늘 날씨 생각보다 안 추웠어. 그래서 오늘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 너무 고마워. 뭔가
덕분에 축제 덕분에 나도 내 고향 생각나서 조금 고향병? 향수병 조금 나아졌어 기라쇼 먹면서.